엄마가 근데 애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8개월부터는 아기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써서 살아있는 아기를 이렇게 긁어서 빼내요. 그거 듣자마자 엄마가 엄청 우시면서 그렇게는 아기를 못 지운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허락을 하셨어요, 바로. 임신 소식을 듣고 그 부모님들도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딸을 먼저 다독여 주시는 게 맞아.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딱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랬어?부터 화부터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짐을 하거든요. 미나 부모님께서 정말 대처를 잘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성님, 우리가 요렇게 그럼 사돈이 되네요. 설마 지우려고 한건 아니시죠? 뱃속에 아가 벌써 8개월이라는데 어떻게 지운대요? 그건 그라지. 성님도 알잖아요. 지도 속도 위반으로 근데 봐요. 잘 살잖아요. 그지. 잘 살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시지 말고 그냥 애 낳고 살라고 하죠. 그렇구만. 다행이에요. 그래도 자네가 시아버지라 자네는 믿잖아요. 잘 부탁한다잉. 다행이네. 우리 딸.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허락 아래 아이를 낳게 되었고, 드디어! 완전 드디어 졸업이다! 너무 좋아! 야, 축하해! 졸업 축하해. 축하해. 수고했다. 사진 찍을까? 맞아. 셀카. 야, 재민아! 빨리 와! 어떻게 아기를 낳은 거야? 아기를 낳고? 네, 아기 아기 낳고 낳고 너 방학 때 아기 낳고? 네! 아, 방학. 야, 대박. 오, 예쁜데? 근데 이제 하랑이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 야, 오늘은 졸업생 최민아로 온 거거든? 자, 최민아의 무사 졸업을 축하하며 하나, 둘, 셋! 아유, 잘 아, 야. 봤어요. 세상이 진짜 좁아요, 그죠? 양가가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선후배. 네, 진짜 동창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도 맨날 시아버님 보고 뭐 현종아 이렇게 하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진짜 친하게 선후배래서 좀 친한 네, 친한 선후배였나 선후배셨어가지고 보자마자 아빠가 너면 너라서 다행이라고. 봐요. 아, 그러면 어머니는요? 엄마는 그냥 듣자마자 고생했다고. 왜 그렇게 혼자 그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 했냐고, 학교는 어떻게 갔냐 처음 말하고 엄마가 근데 애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8개월부터는 아기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써서 살아있는 아기를 이렇게 긁어서 빼내요. 그거 듣자마자 엄마가 엄청 우시면서 그렇게는 아기를 못 지운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허락을 하셨어요, 바로. 임신 소식을 듣고 그 부모님들도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딸을 먼저 다독여 주시는 게 맞아.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딱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랬어?부터 화부터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짐을 하거든요. 미나 부모님께서 정말 대처를 잘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뚜껑 날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 중에 데니얼 시골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뇌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뇌를 보여주시거든요. 여기가 앞 이마예요. 이거 위통수고, 여기 이제 뒤통수가 되겠죠?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뚜껑 열린다, 이게 뚜껑이 열리잖아요. 얘는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아미그달라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기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합리적인 판단은 딱 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얘가 이제 확
열받아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덮어야 되는데. 덮어야 되는데. 딸의 임신 소식은 거죠. 그냥 이미 이게 이렇게 이거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 미나 씨 어머님이 대단하셨던 게 그 순간에 이게 충분히 이렇게 열려서 막 감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벨블론도 어떻게 앉아 있었니? 어, 너 임신했는데 엄마가 걱정부터 하고 딸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쉽게 안 돼요. 딸의 임신 소식이 딱 오면은 그러면 학연이 그걸 해결한 건가요? 네. 학연이? 아, 아, 그것도 학연도 중요하네. 손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한테는 허락받았지만 학교는 계속 비밀로 한 거예요? 네, 학교에 이제 퇴학을 당하면 어떡하지? 대학도 가야 되고 졸업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숨기고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모르죠? 배가 많이 나왔을 텐데. 근데 진짜 키 큰 사람들이 임신하면 티가 안 난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진 않은데 첫 아이는 배가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한 뭐 아, 갑자기 그렇죠. 이제 만삭이면 갑자기 쭉 나오긴 하지만 어 맞아. 만삭 전까지는 확실히 티가 안 나서 그걸 알아서 학교를 다녀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고 지선 때문에 쉽지 않죠. 아예 제 학교 생활이 망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고딩 엄마들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업이 중단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많은 아이들이 그 미나 양과 같이 퇴학 같은 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희 때도 제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임신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퇴학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교육청에 찾아봤더니 이게 13년도 전까지는 퇴학 처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로는 아이들이 이제 배움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학이라든가 무슨 자퇴라든가 이런 전학 조치 이런 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멕시코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임신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 알아서 퇴학을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왜냐면 일단 자별을 당하는 분위기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일찍 임신한 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내가 알아서 대학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이제 가지게 되었었는데 지금 많이 변했었어요. 그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56일 동안 출산휴가도 쓸 수 있고 고등학생이? 어? 예, 예. 그리고 2년까지는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쨌든 간 국가가 사회 시스템이 이 학생 시절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 교육 현장 다니면 아이들끼리 야, 너 때문에 우리 학교 임신율 올라가잖아 혹은 너 혹 달렸다며 이렇게 되게 날카롭고 아픈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베이비시 다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 이런 시선을 포함한 문화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언제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뭐 SNS라든가 이럴 때 공개? 만삭 사진을 만삭 사진? 네, 만삭 사진을 올렸어요, SNS에. 저희가 임신을 했습니다. 뭐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다 알게 된 거네요. 아하. 졸업은 이제 하랑이를 낳고 하신 거잖아요. 네, 하랑이 낳고. 그래도 그 개월 수가 딱 진짜 마침 맞아서 다행이지. 진짜 운이 좋았어요,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타이밍 잘 맞았어. 타이밍이. 보통 어르신들은 아 효자다. 뭐 이렇게 이제 효자까지 가잖아요. 네. 효자네.